네, 안녕하세요. 산야초 연구원 김시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매실 담았던 것을 갖다가 또한 발효 과정들을 갖다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이제 따뜻하다 보니까 매실이 이제 발효가 많이 이제 촉진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실이 발효가 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매실이 너무 발효가 촉진되고 있죠, 그죠? 이걸 갖다가 조금 완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설탕을 위해서 살짝 이제 뿌려줘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그 재료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뭔지 아시죠? 이게 근오미자예요. 근오미자. 오미자를 갖다가 위에다 조금만 올려주시게 되면 발효가 너무 촉진되고 옆에 끼는 것을 갖다가 완화시켜 줄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또한 이제 매실하고 궁합이 잘 맞을 수 있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뚜껑을 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제 발효가 촉진되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미자를 한번 투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색깔도 이쁘시죠, 그죠? 그걸 갖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금 오미자를 투입을 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에 한번 이 과정들을 한번 오미자를 넣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발효가 너무 잘 일어나고 있죠? 삼투압적 발효.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육에서 물방울처럼 빨리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